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자, 오늘은 합정역에 있는 토기타 이야기에 방문했었는데요. 아, 정말 많은 기타가 있네요. 네, 뭐 저기 쭉 보니까 시그마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네, 액세서리들이 있네요. 아, 저런 거 보고 너무 사고 싶어요. 피크 보세요. 네, 피크의 천국입니다. 아, 피크 많은데도. 아, 그리고 자, 이쪽 라인에는 마틴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네요. 아, 테일러도 보이고요. 자, 이 기타는 보니까 위탁 기타인 것 같은데요. 아, 마틴 0021 GE. 네. 아, 가격만 아니면 집어보고 싶네요. 아, 저 마틴의 사태는 언제나 곱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지금 보니까 마틴 기타가 또 하나 위탁되어 있는데요. 아,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자, 밑에도 마틴 헤드도 보이고요. 마틴은 저 헤드만으로도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에 빠질 사라 테일러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많은 기타들이 있습니다. 이 칼라풀이라는 기타는 뭐죠? 어? 설마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마틴의, 아, 네. 정말 저는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도전하실 용자분이 분명히 있겠죠? 아, 뮤지션이 쓰면 이럴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또 마틴 기타가 있네요. 네, 마틴의 마호가니 모델인 것 같아요. 아, 참 이쁩니다. 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위스키 선셋이라는 마틴의 스몰바디 기타입니다. 네, 애정이 들어서 근접샷으로 하나 더 찍었는데요.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돈만 있으면 한 대 사고 싶습니다. 네, 마틴 0017S 위스키 선셋이라는 기타인데요. 너무 바쁘셔서 소리는 못 들어보고 나왔어요. 아, 17SS네요. 네, 심지어는 저 헤드머신까지 탐납니다. 그 옆에 마틴의 D바디가 또 보이고요. 아, HD35 모델이네요. 아마 김광석 시그네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최근에 스트리트 마스터라는 모델도 새로 나왔죠. 네,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틴의 D28 2017형 모델이 보이네요. 마틴의 천국이라 불릴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마틴의 차를 듣고 통기타 이야기 방문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통기타 이야기는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 통기타 이야기는 이제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와 액세서리 그리고 또 관련된 품목들을 판매하는 곳이고 거기서 더불어서 기타를 수리도 하고 이제 기타를 계속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데 목적을 둔 그런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액세서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와, 액세서리가 정말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다 둘러 아까 싹 봤는데도 뭐 일단 어떤 스트링들을 좀 취급하시는지 또는 어떤 액세서리가 네. 다른 샵과 좀 차별화되게 취급하나 이런 거. 사실 차별화되는 그런 액세서리가 많이 있다고 하긴 조금 어렵지만 네. 그래도 가능하시면 기타를 쓰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구비해 놓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저희는 피크가 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기타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취급하는 건 이제 엘릭서, 네. 라틴, 그 다음에 다다리오, 그리고 DR 요 줄들이 좀 주류로 이루고 있습니다. 아, DR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네. DR을 안 써봤는데 네. 뭐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시니까 DR 특성은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중저음이 네. 잘 표현되는 기타 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마틴이랑 비교했을 때 DR이 조금 더 중저음이 탁월한 편인가요? 마틴과 비교했을 때 네. DR이 좀 더 좋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중저음적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마틴보다 오히려 DR이 조금 더 아, 저도 네. 한번 써봐야겠네요. 보니까 마틴 공식 지정 대리점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마틴 기타가 보통 이제 마틴을 취급하는 매장들이 많긴 한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갖고 계시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열심히 열일하실 동안 둘러보니까 마틴 기타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주로 어떤 마틴 기타들을 취급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라인업 그리고 네. 또 로드 시리즈 네.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루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마틴 모델들을 점차 더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 마틴 로드 시리즈 요즘 핫하더라고요. 네. 약간 빈티지스럽게 약간 바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레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요즘 로드 시리즈의 시장 반응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틴 라인업 중에서도 로드 시리즈는 좀 저가의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조금 이제 너무 고급 기타들은 쓰긴 부담스럽고 그런데 네. 좀 좋은 소리를 나는 좀 묵직한 느낌의 소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그런 가격대의 기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샀다가 심쿵한 기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취향이 이제 L, 다시 말해서 스몰 바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쪽에 이제 위스키 선셋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 네네. 네, 위스키 선셋 어떠신가요? 위스키 선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틴의 17 라인업인데 좀 작은 바디가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독특한 외관을 가진 기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색감은 아닌데 네. 이제 그 썬버스트 형태의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기타들을 원하신다면 선택하시면 참 좋은 기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줄이 원래 마틴은 기본적으로 뭐 4100이나 7100 네. 위주의 줄이 걸려 있는데 이 기타는 레트로 줄이 끼워져 있어요. 기본으로. 그래서 의도가 분명히 있나 보네요. 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그런 기타인데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 그리고 또 조금 옛날 감성의 그런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이 기타를 선택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서 스몰 바디 기타 굉장히 핫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마틴도 당연히 그 트렌드를 읽는 회사니까 스몰 바디라고 내놨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워터도라는 브랜드 컬링스 네. 그쪽에서도 스몰 바디 집중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타 회사들도 제가 이제 첩보에 의하면 스몰 네. 바디 라인업이 이제 슬슬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개인적 취향으로 네.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인 제 취향으로는 사실 저는 드레드넛 바디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저는 노래를 하면서 기타를 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풍성한 울림과 그 소리가 딱 뒤에 받쳐주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저는 드레드넛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리페어 서비스 팀장님이신 네. 네,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통기타 이야기 찰스라고 하고요. 핑거스타일 카페나 이런저런 데서 뭐 저를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 같이 생각하는 게 기타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네.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배워나가고 더 좋은 기타로 바꿔서 계속 기타를 치면서 즐기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해나가시길 원하기 때문에 네. 이제 처음부터 관리에 관한 걸 이제 많이 지원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기타 다 구입하신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드리고 아니면 신품을 구입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중에 이제 추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네. 그런 개런티를 해주신다는 부분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한테 뭐 사신 분들 항상 뭐 중간중간에 연락도 드려서 메시지 보내드리고 해서 점검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다 많이 관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고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오는 뭐 세팅부터 네. 소모품들 교체하는 거 당연히 뭐 너트, 새들, 프렛 이런 거 뭐 당연히 다 진행을 해드리고요. 뭐 리프레시라든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프렛 레벨링 같은 네네, 것도 그런 것도 다 이제 제공해드리고 넥이 부러지거나 네, 아 넥이 부러진 것도 다 네, 바디가 깨지거나 이런 것들도 다 해드리는데 네네. 조금 한가할 때 오시면 네.